예, 오늘은 흠집 없이 고구마를 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오늘부터 조금씩 고구마를 캐 나갈 예정입니다.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고구마 순을 맨 아랫부분을 잘라줍니다. 맨 아랫부분을 잘라줘 가지고 일단 순을 걷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순을 걷어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벗길 겁니다. 이제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비닐을 벗겨내고 오늘은 이 정도만 캘 겁니다. 이제 고구마 어느 정도 컸는가를 확인해 보고 아주 알이 많이 적으면은 좀 이따가 9월 중순 넘어서 아니면 10월 때부터 이렇게 캐면은 알이 완전히 굵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고구마를 조심스럽게 캐야 되겠죠. 자, 고구마를 캘 때, 상처나지 않고 흠집 없이 캐기 위해서는, 이런, 다리가 4개 달린 이런 쇠시랑을 이용합니다. 직선으로 된 쇠시랑을 이용해서 고구마 그 꼴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푹 쑤셔 놓습니다. 위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 손잡이를 잡고 이등 위에 두 발을 올리면은 이등 위에 한 발하고 이렇게 손잡이를 올려가지고 좌우로 흔들면은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좋죠.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산발이를 뒤에서 두 손으로 잡고 훅 젖힙니다. 젖히면은 야 고구마들이 이렇게 상처 없이 이렇게 캐지죠. 쭉 이렇게 캐집니다. 상처 없이 캘 때는 이게 가장 솜홈이나 삽으로 캐는 것보다는 이 산발이가 상처가 거의 없이 잘 캐집니다. 사발이 다리빨 4개짜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고구마가 안 나오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고구마 보이는 곳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푹 쑤셔 가지고 뒤집으면은 고구마가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뒤집어서 고구마가 안 보여서 이제 가까이 좀 해서 두 번째 뒤집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뒤집으면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달려 나오죠. 줄기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자, 이렇게 흔들어서 건져내고요. 흔들어서 뽑아내고 이렇게 또 파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파보면 나오죠. 줄줄이 달려서 이렇게 나오죠. 달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두세 번 하면은 고구마를 흠집 없이 고구마를 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캐면은 이제 다 캐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아직 밑이 큰 거는 이렇게 엄청 크지만은 또 작은 것이 또 많습니다. 작은 것이 많아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얼마나 밑이 들었는지, 오늘이 9월 1일인데, 이제 한 10월 초순부터 캐면은 엄청 알맹이가 굵어져서 엄청 큰 고구마를 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 2m 정도만 이렇게 캐서 고구마 상태 같은지 알이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이제 한달 후에 본격적으로 고구마를 이런 식으로 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캘 고구마는 다 캤습니다. 고구마는 늦게 캘수록 엄청 크기가 커집니다. 10월 말까지만 캐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보다 더 크게 원하신다면은 10월 중순부터 캐서 10월 말까지만 캐내면은 고구마는 엄청 커집니다. 또 고구마는 항암식품입니다. 안전식품이고요. 하루에 이제 물론 쪄서 먹고 구워서 먹으면 맛이 엄청 좋지만은 그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으로 중간값 한개 정도만 꾸준하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으면은 암이 사라졌다는 그런 실증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하루에 중간 것으로 한 개씩만 꾸준하게 드신다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차우주에서 이 고구마를 심을 가장 좋은 식품으로 완전 식품으로 선정해서 그걸 우주에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고구마를 쉽게 상처나지 않고 캘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